토트넘 호스퍼의 중요한 미드필더인 호이비에르, 호지버그은 오랜만에 그의 현재 상황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출전 기회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강철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에는 출전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호이비에르는 우리에게 친근한 호장근이라고 불릴 만큼 한국 팬들에게도 잘 알려진 선수입니다. 그는 손흥민과의 훌륭한 호흡으로 팀을 이끌었으며 그 중에서도 백호 골은 팬들 사이에서 유명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출전 기회를 얻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이비에르는 그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영국 이브닝 스탠더와의 인터뷰에서 시즌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린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그는 이전보다 많은 경기를 뛰지 못하고 있지만 그것도 받아들이고 많은 프로 선수들이 주전에서 밀리거나 하면 자존심이 많이 출전을 못하는 그 과정도 배움의 과정으로 여기겠다고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며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텍 체제에서 호이비에르는 출전 기회를 얻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안고 있지만 그는 풀럼과의 다가오는 경기를 앞두고 팀 상황에 대한 인터뷰에서 긍정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비스마의 부재와 손흥민, 로메로의 출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팀의 감독은 토트넘의 모든 국가대표 선수들이 플레이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팀의 상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말했습니다. 비스마의 부재로 인해 그를 대체할 필요가 있는데 호이비에르는 그의 다재다능함을 더욱 강조하며 팀에 도움을 줘야 합니다. 하지만 호이비에르의 상황도 변화해야 합니다. 그가 지난 시즌과는 다른 멀티스킬을 보여준다면 그의 기회가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호이비에르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탄크루의 복귀가 가까워지고 있으며 그 역시 팀의 중요한 자원 중 하나입니다. 그의 복귀는 팀에 더 많은 다재다능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호이비에르는 팀에서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이비에르는 긍정적으로 팀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력과 성숙한 모습을 통해 그는 팀의 핵심 선수로 다시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토트넘 팬들은 그의 활약을 기대하며 그가 풀럼과의 경기에서 빛을 발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